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방사선 폐기물이 들어있는 자루 66개가 유출됐습니다. 자루 안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담겨 있었는데요. 교도통신은 유출된 자루 가운데 23개의 내용물이 휩쓸려가서 비어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분기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도의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과 비교해 10% 늘어난 4,900만 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스마트폰 공급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이 지하철 이용자들의 얼굴을 인식해 분류하는 보안 검색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는 보안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바티칸 교황청이 금단의 장소로 알려진 바티칸 비밀문서고의 이름을 사도문서고로 바꿨습니다. 이곳은 교황이 쓴 외교문서와 서신 등 희귀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은 비밀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우니 크레디트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객 30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은행 측은 시스템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구 온난화로 지난 5년 동안 알프스의 빙하가 10% 넘게 녹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이뤄진 스위스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알랭베르세 스위스 내무장관은 오는 2100년까지 알프스 빙하의 90%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소식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구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슈아 웡이 홍콩 기본법을 지지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충성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친중파 진영이 입후보 자격을 주지 말라고 선관위를 압박했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